네, 안녕하세요. 장창원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저녁, 오늘 수협에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영상 지금 계속 찍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봐봤는데요. 2회, 네, 시청 2회, 아, 시청 이렇게 두 번 본 겁니다. 제가 찍은 게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고요. 또 한 분이 보셨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네. 저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튜브 제가 올린 영상이 10회를 못 넘어갑니까? 야,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또 말아야 되나? 옛날 한자 영상 찍을 때는 또 막 2000회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는 이 사회에 이슈 되는 거 있잖아요. 좀 비난이 있는 그런 걸 찍으면 또 조회수가 막 500회 또 어떤 건 제가 막 만회까지는 안 올라가 봤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왜 성경에 대한 강의는 또 제게 또 재미가 없나요?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 여러분들이 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풀뿌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누구도 예수님이 그 열두 제자들 그리고 120 그 이 제자들 이렇게 데리고 부활하시고 만나셨잖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 암담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딱 돌아가시니까 뭐 베드로 일곱 이 제자들 어디 갔어요? 고향으로 갔잖아요. 뭐 실업자지 뭐.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를 또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회에 극빈층 또는 이게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 오늘 사도행전 지금 이제 전 마태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이 한 장씩 오늘은 3일이니까 3장 이렇게 하나씩 이제 조금 성경의 근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통일되면요 암담해요. 그 핑크빛 어떤 이 통일 이 대망을 기대합니까? 북한 너머에는 중국이거든요. 중국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결합한 혼합한 그 공산주의 그 실험 안 끝났거든요. 그 실험의 핵폭탄이요 공산주의 핵폭탄 사상 핵폭탄이 몰려오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게 싹 접목이 되면 제2의 동학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상적 동학혁명. 그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고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2000년 전에 어떤 그 한 이스라엘 청년의 그 한 어떤 순교 정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전 그거 믿어요, 사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30년 동안 한 어떤 참 이 종교단체에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맞이하고 십자가에 대한 것을 30년 만에 제가 새롭게 딱 발견했거든요. 발견한 게 아니죠. 눈을 주께서 뜨게 해주셨으니까. 나 예수님 정말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신을 여러분들이 누구든 다 갖길 저는 바랍니다. 그건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루터 정신이 있잖아요. 루터는 교황과 딱 이렇게 대결했잖아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접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교황처럼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주들이잖아요. 이단 교주들. 그 못 벗어나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 사장이 교황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권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정권 잡은 그 대통령이나 그 권력자들이 교황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게 다 교황과 같은 우상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신이 바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처럼 모든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이 성도가 성경을 그냥 직접 읽는 거예요. 번역 잘 돼 있잖아요. 직접 읽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이 스스로 음미하면서 이 교회, 정통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성경 학습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 요즘 네이버 블로그도 잘 돼 있거든요. 그걸 갖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도 돼요. 쉬워요. 간단합니다. 뭐, 저한테 또 혹시나 뭐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기 언어, 자기 언어가 있을 때 그 안에 성령의 언어가 같이 이렇게 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거의 다 암기하다시피 하늘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예수님께서 시편을 다 암기를 하셨으니까 이 십자가에서 시편을 암송하시고 이렇게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언어, 성경적 언어가 이렇게 이 다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찍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2회 시청하면은 그 제가 보기도 참 암담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의 이 성경적 언어를 이렇게 그대로 녹슬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제 지식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누구나 좀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오늘도 제가 이 사도행전 3장 이렇게 오늘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민문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거지죠. 거지를 딱 보고 거기를 이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 이제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봅니다. 그 둘 다 본 거예요. 베드로도 보고 거지도 보는데 서로 보고 있는데 속마음은 다르죠.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이 실제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이 나중에 베드로가 사람들의 베드로를 주목해 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너 이 베드로 선생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된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긴 믿음인 겁니다. 베드로 속에는요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교리의 어떤 이렇게 탁월한 해석도 안 돼요. 또 다른 해석을 가져와 버리거든요. 그 바이러스의 진화 있잖아요. 바이러스들은 계속 진화하잖아요. 또 다른 것으로 또 들어온다니까요. 정만합처럼. 아무리 탁월한 이 교리로 이 성경의 어떤 해석을 해내잖아요. 기독교에서,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은요, 또 그걸 싹 비틀어서 더 교묘하게 들어와 버려요. 공산주의 이론만 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의 그 이름, 그리고 십자가. 그걸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다 생각하죠? 그 안 해도요, 빛을 켜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근본은 그건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논증도 필요하고 변증도 필요하겠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모든 에덴 동산에 완벽한 동산을 다 주세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은 이 타락장입니다. 창세기 3장 읽을 때는 항상
이 마태복음 이 4장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두 개는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아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못 먹어요. 물론 짜장 짬뽕 그것도 있죠. 근데 만약 제가 설렁탕을 먹었다고 하면 짜장면 못 먹는 거예요. 어디 하나를 가면은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 어떤 지식,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니클라스 루마노 초대 이 책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을 내가 뭔가 필이 딱 고치하고 하면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딱 하고 일주일 동안 이걸 다시 탐독을 하잖아요. 그럼 성경 못 읽어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깔려버리거든요. 근데 유익은 있죠. 근데 성경은 못 읽어요. 안 들어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동으로 가면은 서로 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시간 널널하거든요. 왜냐? 혼자 사니까요. 이혼해서 그런 거예요. 이혼해서. 제가 만약 결혼을 만약 가정이 지금도 있다, 자식이 있다, 시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어쩔 때는 내 혼자 내가 시간을 다 스케줄 다 짜요. 언론인이죠. 작가고. 제가 또 필요한데 뭐 가기도 하죠. 근데 이 시간은 제가 이 결혼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만약 이걸 포기하면 또 그쪽이 묶이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못 지키는 거예요. 두 개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제가 오늘 수요일을 갔기 때문에 수요 드라마를 못 보죠. 그쵸? 두 개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죠. 제가 만약에 수요예배를 못 갔다, 그건 십중팔구 드라마 보고 있을 거예요. 드라마. 네, 드라마 안 보고 수요예배를 드리죠. 그쵸? 만약 내가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10분의 1만큼의 제가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11조를 드림으로 이 씨앗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해주신다. 해주실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11조라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또 의무이면서 그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사실. 그건 하나의 어떤 하늘의 백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자격 요건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이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아담 하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오늘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알다시피 이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기도, 찬양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날마다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걸 스스로 깨어나야죠. 뭐 누가 이걸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제가 옛날 교회 다녔던 데서 어떤 뭐 친구가 가끔 전화가 와요. 저는 전화 오는 것은 거절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쭉 통화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더라고요. 난 거기 다닐 때도 늘 경험했던 거거든요. 왜 이 신본주의 사상이 안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이게 무조건 성경.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그런가? 그것도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새롭게 옮긴 그곳에는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좋습니다. 이 신본주의로 살아야죠. 자나 깨나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 돈쟁이, 권력쟁이 뭐 이렇게 쟁이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쟁이, 그렇죠? 예수쟁이죠. 옛날 저기 성리학 시대는 맹자쟁이. 공자쟁이인데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